접속사로 연결되거나 또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또는 동사를 생략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절 속에 다른 절이 들어가는 거죠. 끝도 없이 지금 이게 5층 구조이지만 5층이 아니라 10층, 100층도 가능하죠.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듣는 사람이 골치 아프니까 깊어야 되게 이런 5개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죠? 다음 문제 볼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재차 말을 한다면 뭐라고? 여기 상당히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운 건데 제가 해석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미덕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기아가 듣기에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어떤 시험하기 위해 어떤 다른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그죠? 이게 이 지금 대디아이저리 대디아이저리 어쨌거나 문장의 보충입니다. 이게 보충으로서 say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 쓰이고 있죠. 이거 전체가 보충어입니다. 근데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데 절 두 개가 that, er로 연결되는 두 개의 절이 지금 하나 그리고 둘 두 개의 절이 and, 이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that and that 되어 있죠. 요거 하나만 끊어서 say, that, er라고 말하고 또한 that, er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네요. 그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기 전체가 이제 이것이 하나의 부사입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의 부사가 되는 거죠. A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어고 동사입니다. 내가 that, er라고 얘기를 재차 얘기한다면 그리고 또 that, er라고 또 얘기를 한다면 기아는 더더욱 내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더욱 못 믿게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that 문장의 주어. that 문장만 떼서 딱 보자는 거죠. 이것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이것만 딱 떼서 봤을 때 주어는 여기 전체 is 앞에 있는 전체가 다 주어이고 다음에 동사는 is이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나와 있죠. 그죠? 뭐뭐뭐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이다. 최고의 선. greatest good. 인간의 지극한 선이다 하는 거죠. 뭐가? 매일같이 벌츠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of those other things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렇죠? discourse 다음에 전치사 of가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니까 기아가 듣기에 마치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내가 얘기한다면 기아는 내 말을 못 믿을 것이다. 또 대기를 볼까요? 그리고 an exam in the life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은 삶, 인생 그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 검토하지 않는, 반추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죠. 반추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아는 내 말을 더욱더 못 믿게 될 거다.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무슨 귀신씨 나라 까먹는 얘기를 하나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Of the other thing.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hat 절이 that 이 절이 그러니까 say의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죠. 이 전체가 say의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거죠, 그죠? 절이 와 있는데 그럼 우리 이 절만 딱 떼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만 딱 떼서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잘 보이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이게 대절 내의 주어입니다. 그죠? 이 전체가 우리 대절이 뭔지는 봤고 그 절 내의 주어라는 거죠. 이 전체가. 그죠? 그래서 daily to discourse about virtue. 미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그죠? 이게 주어로서 뭐가 와 있느냐니까 절이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입니다. To discourse. 그리고 daily는 그냥 부사예요. 없어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없어 빼죠 그러면. 그럼 동사하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겁니다. 그죠? Discourse about virtue.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to discourse가 빠졌죠. 어디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뭐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 어떠한 것들? 기아가 듣기에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주어져. 그러니까 대절이 있고 거절 속에 문장이 일단 대절 자체는 뭐였나요? 대체 자체는 say의 보충어입니다. 보충어. 즉, 실한 거죠. 이 동사 say는 that 이하의 절이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ay의 보충어이고, 이 that절 내에서 주어. 그죠? that절 내에서 주어가 자체가 절이라는 거죠. 이게 절로 와 있는데, 이 절은 어떤 절이냐니까, to로 이어지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to discourse 동사 about virtue 그리고 to discourse and 해서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죠. 절 and 또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이 절은 to로 시작하는 to 뭐뭐뭐뭐로 되는 절 그리고 또 to 뭐뭐로 되는 절인데 두 번째 to는 앞에서 반복되니까 생략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절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자는 거죠. 두 번째 to가 생략되어 있는 절. 그러면은 이게 동사고 of those other things가 전치사구로서 보충어입니다. 이게 보충어. 전치사구로서 보충어인데 요게 그러니까 discourse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경우죠. 이 부분만 빼고 얘기하면은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보충어이고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전치사구 이것만 우리가 따로 떼서 또 보자는 거죠. 떼서 보면은 전치사 of와 명사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지금 두 번째 투절입니다. 여기에는 동사 더하기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고 그죠? 이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니까 전치사 of에다가 명사구가 와 있죠. 이 명사구만 또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명사구 어디서부터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구잖아요.
보면은 도즈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고 other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since가 명사이고 다음에 about 이하가 이 문장의 뒷수식어 그러니까 이 명사구의 뒷수식어입니다. 구조 보이죠? 앞수식어 하나 명사 뒷수식어 그죠? about 이하 뒷수식어를 보자는 거죠. 명사구에서 뒷수식어가 about which입니다. 그죠? 뒷수식어는 전치사구입니다. 이 n만 구조를 보면은 이 n 자체는 수식어 하나 도즈라고 하는 수식어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 하나 그리고 명사 하나 더하기 뒷수식으로서 와 있는 것이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죠. 이 전치사구만 또 따로 보죠. 따로 보게 되면은 about which 합니다. 전치사 about가 더하기 절이 와 있죠. 그럼 이 절만 보죠. 이 절만 보게 되면은 주어 동사 또 뭐로 넣어 있죠, 그죠? 이 지금 절만 따로 뗐습니다. 이 절만 따로 빼서 여기서 다시 볼게요. 보면은 you가 주어고, 그죠? 동사는 here, 그리고 보충어는 me라고 하는 명사구가 와 있죠. 명사구 보충으로 와 있고, 아닙니다.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절이 와 있다는 거죠. 이게 절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동사에 ing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죠. 그죠? 이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me가 주어고 동사 보충어 myself and others가 보충어 되죠. 주어 동사 주어 더하기 동사는 v에다가 ing를 붙였죠. 더하기 보충어는 명사구가 와 있는 겁니다. 꼭 수학문제 푸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문장을 왜 자세히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수업 끝난 다음 수업이 뭐예요? 소크라테스 수업 다음이 영작이죠. 영어 이제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그게 에피소드가 서른 개 되는데 그렇게 한글을 영어로 바꾸려면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대화 Who are you? 뭐, What time is it? 이 정도는 되겠지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쓴 그 글과 같은 글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크라테스급으로 영어를 해야 되겠죠? 소크라테스가 영어를 할 줄 알았는지 뭐 영어학원 토플 토익 몇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자 you가 주어고 동사고 that 이하가 보충어 이 문장은 끝났고 두 번째 문장 and에서 주어가 주어가 여기 있네. you가 주어고 동사하고 다음에 보충어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빼게 놓고 주어 동사 보충어가 있고 다음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부사어입니다. A 없더라도 문장 구성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부사어라는 건 알았죠?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부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부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만약에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주어고 동사하고 보충으로서 이 절 내에 보충으로서 대절이 하나 두 개가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1청 여기가 if절 전체가 2청 대리아가 3청절입니다. 거기서 주어가 대절 내에서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제가 왜 C라고 적어놨네요? C가 아니고 이게 주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어고 이게 동사고 그리고 이게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있죠. 그러니까 if절이 2청, 대리아가 3청,
그리고 주어로서 있는 이것이 4층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4층이고 주어는 주어로서 절이 와 있는데 어떤 절이냐니까 to로 동사에 to를 붙인 종속절이 하나 두 개.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절이 하나의 주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to disclose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게. 그죠? 두 번째 절, 주어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절 중에서 두 번째 절을 우리가 보자니까, 그죠? 보자니까, 그 속에, 동사는 to disclose고, 그 다음에 of those other things 해가지고, 전치사구가, 이 discourse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죠. 이 전치사구 속에 명사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명사구의 뒷수식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전치사구가 또 있는 거죠. 그 전치사구 속에 명사자리 하나의 절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한번 계층구조, 그림을 계층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영작이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영작이 안 돼요. 영어는 할 수 있어도 영어로 글은 못 쓴단 말이에요. 영어로 글을 쓰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어 더하기 동사 가 쭉 있죠. 이게 주어고 유가 주어고 동사가 비동사 아가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뭔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부사어로서 하나가 if절 있죠. 이 a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a에서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a에서 주어가 있죠. s i가 주어고 다음에 동사가 say가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that 이하의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죠. 그럼 이제 이 절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주고 다음에 이번에 이 절 C로서 절이 와 있는 거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은 C에는 절이니까 주어가 접수가 당연히 있고 접수사는 대시 있죠. 여기서 적을까요? 절 접속사가 있고 대시 있고 다음에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이게 주어가 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is고 다음에 보충어가 명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하나 있죠. 그죠? 이것도 오렌지 색깔로 그럼 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이게 이 절을 말한다는 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또 이 주어를 보자는 거죠. 이 주어 이 녀석만 따로 떼서 또 보겠습니다. 따로 떼서 보면은 이게 to 이하절, to 이하절 두 개의 절이 e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s 자체가 절 더하기 절로 되어 있는 거죠. to가 붙어 있는 절, to가 붙어 있는 절. 이 두 번째 절을 보자는 거죠. 이 두 번째 절을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볼 건데 이 두 번째 절을 보니까 동사가 있고 전치사구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동사는 생략됐습니다. V는 to discourse가 생략돼 있고 생략됐죠 이게 생략돼 있고 다음에 전치사구가 보충으로 와 있습니다. of those other things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이거는 뭐예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와야 되는데 명사구 왔네. 이게 명사구가 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 절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n만 또 보자는 거죠. n만 보니까 이 n이 보니까 앞수식어 도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명사도 있고 뒷수식어인 전치사구가 있는 거죠. n만 따로 떼서 보면은 n만 따로 떼서 보니까 앞수식어 그리고 뒤수식어 수식어 하나 있고 또 있고
독일이 있죠. 도즈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도즈라고 하는 거는 제가 꼭 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꼭 와야 될 몇 개를 우리가 쭉 앞에서 명사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녀석들 중에 꼭 하나 와야 되고 명사가 꼭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즈, 마이, 뭐 히스, 헐, 어, 언, 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있고 명사가 N이 있고 다음에 뒷수식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죠. About which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which 이것만 또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기서 요것만 P만 딱 떼서는데 P를 보니까 이 P가 About which잖아요. 전치사 더하기 이 P가 전치사 더하기 P 더하기 절이라는 거죠. 절이고 이 절만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절만 따로 떼서 보니까 절이 which you hear me examining myself and others. 당신이 아마 들었을 것이다. 내가 나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 무엇에 관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About those other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시험하고 있다고 당신이 들은 것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자 휘치 이하 절이 P에 절이 들어가 있고 절이 접속사는 휘치가 있죠.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which you hear me examining myself and others about which에서 전치사 about의 뒤에 있는 명사구의 역할을 하죠. 이게 which입니다. 이 꼬로가 which로 되어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있고 동사가 here이죠. here이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me examining myself and others 이게 또 하나의 절이라는 거죠. 그죠? 이 보충어가 절이더라는 거죠. 또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또 이 절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이 절. 이 절이 me examining myself and others 잖아요. 주어는 me. 이거는 종속절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동사에 ing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절이죠. 주어, 동사, 보충어. 이 소리 주어, 동사, 보충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어, 동사, 보충어로 되어 있는 거죠. 보충어는 명사구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전체 1청에 들어가 있고 절이 들어가는 것은 문장의 요소로서도 들어가지만은 지금 첫 번째 if절은 문장의 요소로서 부사어로서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그 속에 또 문장의 요소로서 또 절이 들어가 있죠. 대리아 절이 들어가 있고 이 대절 내에 대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또 절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문장의 요소로서 to discourse, to discourse 문장의 요소로서 절 두 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어디죠? 이 두 번째 절에서 문장의 보충어, 문장의 보충어 내에서 전치사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이거는 문장의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품사같이 쓰이고 있죠. 명사구처럼 쓰이고 있는 절이 들어가 있죠. 그 절이 휘치 이하 절입니다. 그죠? 이 휘치 이하 절 내에서,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명사구 내에 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 내에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또 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게 이 절입니다. 그죠? 그 절이 절이 보자 있고 그 절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이 쓰이는 것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은 문장의 요소로 쓰이 정리하면은 절은
절은 어디에 쓰이느냐? 절의 용도. 절의 용도라 그러면 마치 뭐 목탁도 드리고 연불 외고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 절이 아니고 여기서 절은 클로즈라고 하는 절이죠. 절의 용도는 문장의 요소가 되거든. 일반 문장의 요소가 됩니다. 문장의 요소가 된다는 것은 주어, 보충어 혹은 부사어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품사처럼 쓰입니다. 품사처럼 쓰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주로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처럼 쓰이거나 형용사처럼 쓰이게 됩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명사처럼 품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절의 용도, 문장의 요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절의 용도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절,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 있고 문장의 요소로 해서 주어처럼 쓰이는 절, 보충어처럼 쓰이는 절, 또 부사어처럼 쓰이는 절이 있다는 거죠.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 마찬가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보충어가 될 수가 있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이 쓰인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 되겠죠. 수식하는 절이 되고 또 부사처럼 쓰이는 절도 있겠죠. 부사처럼 쓰이는 절은 이렇게 하나의 부사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if절, if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품사, 부사처럼 쓰이면서 문장의 요소로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at이야 이절 이거 이절 that절 역시도 품사로 보면은 명사처럼 쓰이면서 say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 쓰이고 있는 절이 되죠. 그 품사절로 보면은 명사처럼 쓰이고 문장의 요소로 본다 그러면 say의 보충으로 쓰이는 거고. 그 daily이야 to절 두 개의 to 문장 여기까지죠. 이것도 문장의 요소로 보면은 주어처럼 쓰이는 거고. 주어로 쓰이고 있죠. 이제 동사 이제 주어이고 품사로 본다 그러면은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죠? 두 개의 to절. 이 to절 내에 있는 요 which 이하의 절은 뭐냐는 거죠. which 이하의 절은 품사로 보면은 전치사 about에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왜?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사로 보면은 명사처럼 쓰이고 문장의 요소로 보면은 얘는 문장의 요소 측면은 없죠.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보충어도 아니고 부사도 아닙니다. 그냥 품사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절은 품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문장의 요소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품사적인 측면 하나의 명사로만 쓰이기도 하죠. about과 합쳐져서 이 절은 seeing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하나의 형용사로 구성이 되는 거죠. about과 합쳐져서 형용사가 되고 자기 혼자만은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전사 about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한 뒤에 me examining 이하 이 절은 문장의 요소로 보면은 here이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어이니까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이고 문장의 요소로 보면 보충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품사처럼 쓰이고 있는 절 속에 문장의 요소로 또 쓰인 절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막 서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절의 용도는 문장의 요소로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절의 용도라기보다는 절의 절을 바라보는 절 그냥 절이라고 할게. 절이라고 하면은 문장의 요소로 쓰이거나 품사처럼 쓰이는데 이 절들이 문장의 요소로도 쓰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냥 품사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절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which 이하 절, 이 절은 명사처럼 쓰여서 about 뒤에 있지만 문장의 요소로는 주어도 동사도 보어도 부사어도 아니죠. 그냥 명사일 뿐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그 에피소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언어를 구성하는 영어라고 하는 샘플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를 구성하는 논리적 구조가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문장이죠.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영어 문법을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